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문별 솔라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화사입니다. 네, 마마무라는 말은 마마라는 말이 전 세계 공용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적으로 좀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다가가자 해서 마마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돋보이는 점은 무대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무대를 굉장히 개성있고 독특하고 신선한 무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매 무대마다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마마무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마무를 표현하시는 단어로 좀 재기발랄이시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섹시할 수도 있고 좀 귀여울 수도 있는데 딱 그 중점을 잡아주는 건 재기발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신인상 수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인상 이후로도 이번 활동에서 저희가 상위권을 랭크된 일도 정말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가짜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무대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저는 제일 힘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풀어갈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뮤직비디오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컴백 무대보다는 전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은 가벼운 마음인데 무대를 준비하는 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딱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이 있고 좀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이 음호아이라는 곡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무를 정말 한 50번은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50번이요? 네, 좀 과장을 받아서. 네, 과장을 받아서 정말 그만큼 신중을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 상태부터 항상 작사 작곡 같은 거를 이제 꾸준히 해와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실린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실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진 않지만 아이돌 분들과 콜라보를 했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또 많이 뵙게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친근하게 인사도 더 나눌 수 있고 또 음악 얘기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찍었던 그 얘기하면서 좀 더 서로가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음악적으로 너무 좋지만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딱히 막 정해둔 뭐 아티스트가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냥 되게 여러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 앞으로 많이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이제 사실 회사 식구끼리 막 이렇게 뭉치는 것도 사실 막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에스나 언니라고 부르는데 에스나 언니가 저희 이제 회사 식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뭉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약간 스토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마마무 하면은 레트로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트레이드마크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트로를 아예 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 없이 많은 거를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스타일 아이콘이
전 앨범에서는 트윅이나 코코샤넬 같은 클래식한 느낌을 줬다면 지금 앨범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영한 느낌의 그런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요? 그 딱히 정해져 있는 아이콘은 없고 여러 의상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 되게 저희는 나름 명확한 것 같아요. 귀엽다 아니면 휘인양이 귀여운 이미지고 친구들에게 친구들 네. 그리고 또 제가 봤는데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푸푸고 그리고 화사양도 화사양은 이제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개성 강하고 매력 있는 이미지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별양은 또 보이시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는데 보이시하기도 한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요. 저희가 말할까요? 저는 어떨까요? 언니는 되게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뭐지? 예쁘고 그런 외모 여성스럽고 네, 여성스럽고 굉장히 예쁘다기보다는 러블리하죠? 여성스러운 느낌을 많이 그냥 가지고 있어서 네. 감사해요. 저희가 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리더 언니인 것 같고 리더가 이제 책임감 있게 팀을 이끌어주고 항상 시름소리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해요.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왜냐면 각자 개성도 너무 다르고 딱 확실한 뚜렷한 뭔가가 있어서 그냥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서 녹여내면 이게 잘 섞이고 뭉쳐서 좀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딱히 정해둔 그런 부분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저희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괜찮다 싶으면은 이 노래로 아무래도 제가 래퍼다 보니까 카니에 웨스트나 더블제트 선배님 같은 남자분들의 목소리 이렇게 또박또박 뭔가 듣는 네. 그런 발음이나 플로우 같은 걸 좋아해서 그 두 분을 저는 그냥 좋아합니다. 능력을 한번 처음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순간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되겠네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되게 피곤할 때도 있고 막 시간이 늦었다 이럴 때 순간 이동 탁 하면 탁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순간 이동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 정말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음화의 가사에도 보면 콜린퍼스가 매너인데 그런 이미지도 살짝 영국 그런 남자를 생각을 했었어요. 영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영국 팬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 저희도 너무 영국 가보고 싶잖아요. 네, 완전 좋죠. 네, 저희 기회가 된다면 영국에 꼭 가서 멋진 무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마마무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우모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